능이버섯 이야기 5편. 능이버섯은 어떤 토지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는 토지를 얘기할 때 대부분 마사토 토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능이는 마사토 토지에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포자가 착상하기 쉽다. 버섯 포자가 날려서 땅에 떨어졌을 때 공극이 없는 땅의 경우 땅속으로 스며들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사토 토질은 땅속에 공극이 많아 빗물과 함께 땅속으로 스며들어 나무 뿌리에 착상하기 쉽습니다. 둘째로, 통풍 및 환기가 좋다. 땅속에는 여러가지 미생물 및 균류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 토질은 통풍 및 환기가 잘 되어 기타 토질보다 다른 미생물 및 균류가 적어 땅속에 침투한 능이버섯의 포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습니다. 셋째로, 환경이 척박하다. 마사토 토질은 통풍 및 환기가 좋은 대신 땅속의 양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는 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워 버섯 균사와 공생관계를 맺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버섯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로, 버섯 균사의 성장이 쉽다. 나무와 공생을 시작한 능이버섯의 균사가 땅에 공극이 많아 버섯의 균사체가 뻗어나가기가 쉬워 성장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능이버섯이 마사토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마사토에서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능이 산행지를 선정할 시 마사토나 잔자갈이 많은 산을 선정하는 것이 능이버섯을 채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능이버섯이 왜 마사토에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드렸으며,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